자, 빠바 달성고 1학년 10과 5번, 6번 오늘 두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달고도 일단은 진도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뭐두 개를 마저 하면요. 오늘 꼭 반드시 보시고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수업 시간에 반복적인 보는 일 없도록 해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people. 일단 이 문제가 아마 목적 문제일 거예요. 광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people, who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발로 치고요. Have experienced. 오늘 유독 저 소리가 좀 많네요. 자, Jordan. 자,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say that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일단 끊을게요. 그럼 여기서 that은 접속사입니다. 자, 조빙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That 뭐가요? No other, 그 다음에 extreme sport. 어떠한 extreme sport? 뭐 우리가 굳이 사전적으로 얘기하게 되면은 극심한 스포츠겠죠. 어떠한 극심한 스포츠도 is more exciting. 더 흥미로운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보다요? That it 보다요. 그럼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졸업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장 별표 하나 쳐주세요. 서술형 나올 수 있어요. 비교급이라서. 아시겠죠? 6과에서 또 한번 얘기하겠지만, 아, 6번에 나오는 첫 문장도 마찬가지 별표입니다.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자, 어떠한 익스트림 스포츠도 그것보다 더 흥미로운 것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자,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게 쓸수 있겠죠. 바꿔서 얘기하면은 자, Jorbing is the most extreme, the most exciting extreme sports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요. 그다음에 지금 뒤에 뭐가 있죠? 인머시기 이건 없죠. 그러니까 어디 어디 해석하는 건 없으니까 요게 이제 최상급으로 바뀐 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갑니다. Invented in New Zealand in 2000. 그래서 2000년에 뉴질랜드에서 발명이 되어서 이런 말이에요. 동사 ED가 바로 시작되게 되면 얘는 무조건 PP입니다. 발명되어서 이런 얘기거든요. Invented 별표 하나 써주시고요. 자, Jorbing has allowed people worldwide to experience the fun of rolling down hills in jorboros 갑니다. 자, has allowed or to experience가 지금 거기 밑줄에 형광펜 이렇게 표시는 돼 있지만은 밑에 한번더 나오기 때문에 어법상 판단으로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 졸빙은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요 경험하도록 허용했다라는 겁니다. 뭐를 경험한다? The fun of rolling down hills, 언덕으로 굴러 내려오는 어떤 재미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죠. 뭐 안에서? 졸브 볼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쌤도 이제 그림만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공이 이제 이게 졸빙 볼이 졸빙 볼이에요. 졸빙 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간다 그 얘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all you need for the great jorbing experience. 자, 더 나은 좀더 나은 jorbing experience를 위해서 jorbing 경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요거 주어 단수입니다. As an enormous plastic ball 갑니다. 엄청난 플라스틱 공이라고 얘기하죠. 엄청난 플라스틱 공 하면 되게 크기가 큰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a hill 언덕이 필요하다는 거죠. However 내붙입니다. 그러나 for maximum fun 갑니다. 최대한의 재미를 위해서는 You need a quality jaw ball 하죠. 질이 좋은 jawing 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ich 나오니까 provides high levels of safety. 요거 밑줄 쳐고 별표 치세요. 그래서 좀더 나은 더 높은 수준의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질적인 jaw ball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not only is our jaw ball made from strong, flexible plastic. 그러니까 not only 나왔으니까 이건 뭐뭐일 뿐만 아니라겠죠. 뒤에 동그라미 칩니다. Is our jaw ball made? 요까지 동그라미 쳐주세요. 요거는 not only가 부정어구기 때문에 뒤에가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된 겁니다. 원래는 수동태 문장으로 our jaw ball is made from stone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건데 not only가 앞으로 빠지게 되면서 주어 동사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튼튼하고 그 다음에 유연성 있는 플라스틱으로부터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한
has a large air cushion 가죠. 큰 공기 쿠션을 가지고 있대요. inside는 따로 끊어주세요. 안에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protect users from any harm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어떤 상해로부터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하죠. 지문이 살짝 그 단어가 바뀌게 되면 그 protect 대신에는 save 정도가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we provide two distinct types of gerbil 합니다. 우리는요, 두 개의 종류의 어떤 gerbil 공을 가지고 있는데, our harness gerbil 하죠. 우리의 어떤 공이라고 얘기하냐면은, 벨트 gerbil 공인데, 이것은요, holds you in place 하는, in place는 제자리에 이런 뜻이에요. 제자리에다가 당신을 고정시켜줍니다. as 뭐 할 때요? you roll down the hill. 당신이 언덕으로 떨어지게 될 때. 그리고, our hydro gerbil은요, allows you to slide around in a small amount of water.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양의 물 속에서 이렇게 미끄러지도록 허용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부드럽게 미끄러지게 해주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적은 양의 물 속에서. 자, 뒤에 거 해석 안 할게요. 주문하세요. 이거예요. 그러면 즐기실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 높아시면 하나 얘기할 것좀 제일 위에 나오는 enjoy 다음에 jolly, enjoy the ing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될 거고, 이 문제는 원래가 목적 문제니까 결국은 뭐가 답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떠한 제품을 당연히 홍보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영문장으로 바뀌게 되면은 to promote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겠죠. to promote 뭐 스포츠 영문, 스포츠 product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거는 알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6번 문제는 어법성 판단 문제입니다. 근데 약간 느낌이요. 스토리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이 문제는 만약에 변형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의 어떠한 심경 정도 좀 생각해 보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밑줄 다 끄고 별표 칩니다. No other solo violin performance was as impressive as yesterday's solo violin performance at Memorial Auditorium. 이것도 최상급 바뀌면 당연히 뭐 yesterday solo violin performance at Memorial Auditorium was the most impressive 이렇게 됐습니까? was most impressive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impressive performance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알겠죠? 근데 요거는 아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걸 그대로 토막내가지고 쓰락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조금 예상될 수 있는 게 거기 as is 사이에 impressive 있죠? 요거 형용사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형용사 부사 어법 문제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 choice of modern pieces was refreshing 갑니다. 현대 작품의 선택은 refreshing, 신선했고요. 그 다음에 unnoticeable departure 하니까 눈에 띌만한 벗어남, 즉 주목할만한 일탈이었다는 거죠. 뭐로부터의 일탈이다? From the classical material, 고전적인 material로부터. 근데 뒤에 then 나왔으니까 관계대명사겠죠? is가 바로 나오니까 that is usually performed at this hall. 그래서 이 홀에서, 이 공연장에서 연주가 되어진 고전적인 어떠한 그 자료로부터의 어떤 주목할만한 일탈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였다는 거야? 그 전까지는 되게 고전적인 어떤 음악들만 계속 연주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연주하는 사람 뭐였다는 거예요? 뭔가 고전적인 거 말고 현대식의 어떤 작품들을 해가지고 뭐 연주를 했다 이런 얘기겠죠. 바이올린이죠. 바이올린 연주. 예를 들면 바이올린 대중가요 뭐 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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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뭐 아시겠죠? 에휴, 생각나는 게 핑미밖에 없냐.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The violinist was remarkably talented. 합니다. remarkably도 동그라미 치세요. 얘는 talented를 꾸며주는 부사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올린 연주자는요, 눈에 띄게 재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while it's true that his risk-taking led to a few mistakes in out of tune notes 하니까 자, and 다음에 while이 들어가게 되면 새롭게 문장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while이 접속사인데 부사절이잖아요. 그럼 while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콤마가 찍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It's true that 뭐인 반면 그의 어떤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몇 가지의 실수와 그 다음에 out of tune notes 하니까 음이탈을 이끌었던 반면 he made a fall it with his passion 하죠. his passion passion 이것도 일단 별표 하나 쳐주세요. 그는요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뭘 가지고 그의 열정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면은 the backup orchestra also did a wonderful job 하죠. 그 보조 관현악단들도 또한 훌륭한 일들을 했습니다. enhancing the solo all the more 해가지고요. 그 솔로를 뭐 하면서 더 돋보이게 enhancing 하면서 강화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from the very first note of the night 그날 밤에 그 바로 그 첫 번째 연주부터 the audience knew 갑니다. 그 청중들은 알았대요. 뭐를요? They were going to witness something special 갑니다. Something special 어순 체크 잘 해주셔야 됩니다. 특별한 것을 witness 목격하고 있다. 목격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았고요. And that 들어갔는데 여기서 that이 가리키는 거는 그 뭐예요? The audience you that 이게 지금 생략이 됐죠. 그다음 쭉 넘어가서 and that 이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 병렬 구조예요. 알겠죠? 그럼 여기엔 뭐가 생략된 거야? The audience knew가 여기서 빠져 있는 거예요. 같은 말 두 번 쓸 이유가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또 뭐를요? 또 뭘 알았다? That impression was carried 겁니다. 그러한 인상은요. 아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아 미안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요거 잘못했습니다. 자, 요거 됐으니요. 요거 지금 병렬 구조가 아니고요. 요거 됐으니요. 이게 지금 impression 나오잖아요. 요렇게 나오니까 얘는 요 전체가 그냥 주어입니다. 요렇게 들어가요. 그럼 앞에 내용에서는 얘가 지금 생략됐든 안 됐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 청중들은 그들이 뭔가 특별한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인상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인상은 아까 특별한 걸 목격하고 있다는 그러한 인상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한 인상은 was carried through to the end of the show. 그래서 그 쇼의 끝날 때쯤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느낄 수 있는 심경으로 가장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satisfied가 여기에 나오겠죠. 그 다음에 content라는 단어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 다 만족함. 아시겠죠? 그래서 심경으로 물었을 때 두 단어 나오게 되면 저 두 단어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약간 좀 대부분 어차피 이 글은 긍정적인 느낌이기 때문에 보기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 탈락이에요. 뭐 네거티브라든지 아니면 뭐 어노이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탈락이고요. 어쨌든 뭔가 긍정적으로 뭐 해피나 아니면 플리즈드나 이런 것들도 사실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빠바는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짐도 다 끝냈습니다. 여기까지.